이번에 갑존에에서 수경식물들 아예 뿌리까지 다 씻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화분채로 구입해서 뿌리 씻어서 수경으로 키워도 되지만 이거 흙 씻는 게 진짜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씻겨져 있는 애들로 구입을 했어요. 진짜 엄청 크다. 이제 물고기 물 옮길 때좀 쏟을 것 같고 힘들어가지고 바퀴 달린 트롤리 카트를 샀는데 그냥 뭐 요런 감성. 지금 레페리 어워즈 다녀왔는데 택배가 진짜 엄청 많이 와 있더라고요.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레페리 어워즈에서 주신 선물부터 뜯어볼게요. 레페리 어워즈가 한해 동안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이 소개한 제품들 중에서 이제 시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좀 익숙하고 반가운 제품들이 많았는데 먼저 넘버즈인 시카 갈아 만든 초록 패드. 요거는 제가 한두번 정도 재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워낙 유명한 제품이어서 많이들 아시죠?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갖고 있는 제품이고 또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적 있는 제품인데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에어 1호 코랄 스튜디오. 요거는 이제 봄웜 분들이라면 너무 잘 사용하실 팔레트인데 이렇게 코랄 톤으로 구성된 12구 팔레트예요. 그다음에 얘네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인데 토니모리 게리틴트 워터풀 버터 베리슈랑 로즈 타르트. 요거는 이제 제형이 워터블러 틴트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버터 같은 그런 질감이거든요. 근데 이제 착색도 진짜 짙고 컬러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아로마티카 솔트 바디 스크럽 매그놀리아 샌다로드. 저 바디 스크럽 다 썼거든요. 요거 뜯어서 쓰면 되겠다. 오! 샌들우드 향이어서 그런지 향이 되게 고급진 느낌이에요. 이렇게 약간 오일층이랑 솔트랑 좀 나눠져 있고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는 스크럽입니다. 그 다음에 달바 워터풀 톤업 선쿠션. 제가 달바 제품을 많이 안 써봤거든요. 아무래도 달바가 좀 건성분들이 쓰시기 좋은 라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성인 저는 크게 접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오! 오! 엄청 핑크 베이스다. 이렇게 보시면은 선쿠션인데 컬러가 되게 좀 짙은 느낌이에요. 선쿠션 치고 화이트 트러플 더블 세럼 앤 크림. 아, 이거 엄청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크림입니다. 이거 건성분들이 추천하시는 거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지성인 저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삐아 라스트오토 젤 아이라이너 재즈. 삐아 아이라이너는 뭐 좋은 거 다들 아시지 않나요? 오! 딥브라운 컬러. 눈 점막 채우기 좋은 딥브라운 컬러예요. 요거는 이제 라브아 섬유유연제인데요. 하나는 화이트 머스크 앤 앰버향, 하나는 튤립 앤 프리지아 향입니다. 제가 마침 또요 촬영 끝나면 바로 빨래를 돌려야 돼가지고 바로 사용해볼 제품인데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섬유유연제 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 너무 좋다. 꽃향기인데 되게 흔하지 않은 꽃향기예요. 부드러우면서도 좀 산뜻한 꽃향기. 그리고 화이트 머스크 앤 앰버 향. 제가 화이트 머스크 향을 또 좋아해가지고 기대죠. 오! 이것도 좋다. 화이트 머스크 향이긴 한데 너무 무겁지 않고 되게 산뜻한 향이에요. 얘네 제가 오늘 촬영 끝나면 바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택배도 레페리 택배인데요. 뜯어봅시다. 요거는 비건 세탁 세제. 라브아 제품입니다. 세탁 세제에서는 세제 냄새가 납니다. 오늘 라브아 세탁 세제랑 섬유유연제 사용해서 빨래 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얘네는 라브아 드라이 시트인데요. 제가 또 향기별로 또 골라봤거든요. 드라이 시트 향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아까 튤립 앤 프리지아 그 섬유유연제랑 똑같은 향이 나요. 너무 좋아. 오, 이거 약간 바질 향인가? 약간 톡 쏘는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이리스 앤 피오니. 이것도 너무 좋은데? 제 취향은 요 튤립 앤 프리지아, 그 다음에 사이프러스 앤 베티버, 그리고 아이리스 앤 피오니. 요 순서로 제 취향이에요. 이건 뭐지?
요거는 비프로젝트에서 보내주신 홀리데이 패키지인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엄청 좋은 냄새가 나는데? 아, 이 드라이 시트 냄새구나. 뭘까? 샴푸! 아니, 샴푸가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트리트먼트. 요 트리트먼트랑 아, 여기서 나는 냄새구나. 캔들. 티라이트 캔들인데 이렇게 곰돌이 티라이트. 너무 귀엽다. 아, 그리고 요거는 생크림 수면팩. 요거 좀 궁금하다. 너무 무서워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카페에서 그 휘핑크림 짜는 것 같이 엄청 막 사라락 사라지고 물 같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 제형감이 있다 그래야 되나? 너무 무겁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느낌이에요. 어, 이거 수면팩으로 괜찮겠다. 그 다음에 이번에 텐바이텐에서 뭘 구입해봤는데 제가 12월 중에 가장 고심해서 구입하는 게 이제 다음 연도 탁상 캘린더거든요. 제가 스케줄러를 따로 쓰진 않고 탁상 캘린더에 항상 제 스케줄 정리를 해가지고 아마 핸드폰만큼이나 많이 보는 게 탁상 캘린더일 것 같아요. 이번에는 포코리 프렌즈 제품으로 구입해봤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좀 깔끔한 면도 있고 이 반대편에는 그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스케줄 정리할 때는 이쪽 면으로 세워놓는데 집에 친구 오거나 하면은 뒤집어 놓거든요. 그림들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유화 느낌. 유화인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택배인가봐요. 너무 신난다. 이거는 이제 뉴칸에서 보내주신 건데 아직 먹어본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이 히알루론산은 포도맛 젤리래요. 진짜 맛있대요. 이제 뉴칸에서 맛있다고 하면은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뉴칸 그 비타민도 진짜 맛있기 때문에 지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너뷰티템들을 잘 챙겨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거든요. 맛이 그렇게 있지가 않아서 잘 안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맛있다. 이 정도 맛이면 맨날 챙겨 먹지. 포도 맛이랑 약간 약맛 같은 게 나기는 하는데 이너뷰티템 챙겨 먹어야지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매일매일 집어먹을 수 있는 맛?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브레스 365. 조금 생소한 제품인데 이게 프로폴리스랑 비염에 좋은 건가 봐요. 제가 또 비염이 있어요. 아, 젤리 아니야. 이런 거 딱 처음 먹을 때 좀 무섭지 않아요? 이상한 맛 날까봐. 저 목 아플 때 목에 뿌리는 그 약에서 나는 향이랑 좀 비슷한 한약향이 조금 나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맛있진 않은데 그렇게 맛없지도 않아요. 그냥 먹을만 합니다. 요거는 이제 디오메르에서 보내주신 제품인데 디오메르 제품들이 에스테틱 샵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래요. 스킨은 완전 물 제형은 아니고 살짝 점성 있는 제형. 로션은 너무 무겁지 않고 가벼운 수분감 느낌? 앰플도 살짝 점성 있는 제형인데 너무 무겁지 않을 것 같아요. 택배가 진짜 엄청 많이 왔는데 일단은 마켓컬리 제품만 오늘 뜯고 나머지는 내일 화장한 얼굴로 뜯어볼게요. 마켓컬리에서 별거 안 시키긴 했거든요. 저희 동네 마트에 신선 제품?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 마켓컬리에서 시켜봤어요. 양상추 조그만 거 두 개, 그리고 양배추 4분의 1통, 그리고 햇반 현미밥, 무, 마늘이랑 달걀. 오, 하나도 안 깨졌어요. 베이글 치킨 스톡 샀습니다. 블랙업인데요. 요거는 샤샷 슬릭 니트 오프숄더. 이것도 뭐 마감이나 재질이나 이런 게 그렇게 퀄리티가 높아 보이진 않는데 제가 요즘에 패션하울을 쫌쫌따리 좀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긴 한데 쇼핑몰에서 옷을 사실 잘 안 사거든요. 항상 뭔가 퀄리티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블루 컬러.
정전기 막 이거는 아까보다 조금 더 포실포실한 재질의 오프숄더 니트고요. 좀 더 굵은 느낌이에요. 컬러가 약간 청록색? 약간 회끼 도는 베이지 컬러. 좀 가벼운 브이넥이고요. 목에 두르는 머플러까지 세트인 제품이에요. 이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거 에스쁘아 시딩으로 온 제품인데 제가 알기로 이거 21일에 출시되는 에스쁘아 신제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쿠션 리필 파운데이션 미니 체리 퍼프까지 해서 올리브영 단독 기획으로 나온 비글로우 쿠션 뉴 클래스.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너무 귀여워. 체리 거울. 제가 가을 뮤트긴 해도 그 체리 컬러 색조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겨쿨 느낌 나는 그런 딥한 체리톤 팔레트예요. 뚜띠르 립틴트 글레이즈 허시드 체리랑 요거는 제가 좀 예쁘게 체리 메이크업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릴바레 립펜슬을 전 색상 골라봤는데 저는 좀 스킨톤, 쉐딩톤의 립펜슬을 잘 쓰는데 컬러들이 너무 라이트하거나 채도 높지 않은 컬러들인 것 같아요. 제형은 엄청 무른 편은 아니거든요. 약간 좀 매트한 느낌? 근데 또 블렌딩이 되게 잘 되네요. 제일 궁금했던 롬앤택배부터 뜯어볼게요. 오늘 이거 리뷰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배송이 너무 늦게 왔어요. 하, 이거 진짜 기다렸는데 왕귀여운 틴뚜와 신상 컬러가 추가된 게 아니고 신상 제형이 나온 거여가지고 진짜 기대가 많았던 제품이거든요. 지금 밖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제형 자체가 살짝 얼은 것 같아요. 완전 쫀쫀한 제형인데 뭔가 추워서 더 쫀쫀해져 버린 느낌? 이거는 큐드로이 제품인데 이렇게 집업, 볼지 집업 제품이고요. 보라 색깔이 너무 예쁘죠? 살짝 타이트한 핏으로 입는 집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그재그 직진 배송으로 시킨 건데 이거는 메이크업 영상 촬영할 때 쓰고 싶어서 구입한 모자거든요. 살짝 귀도리도 달린 퍼 모자입니다. 너무 귀엽죠? 좀 저렴한 제품이어서 저렴한 티가 많이 나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는데 저렴한 티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언박싱 하려고 택배를 좀 모아놨었는데 이거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이거는 이제 클로란에서 보내주신 시딩 박스인데 이거는 두피 진정팩 클로란 피오니 두피팩입니다. 완전 깜찍한 헤어브러쉬랑 이거는 드라이 샴푸 그리고 또 엄청난 선물. 이거는 제가 쇼츠 광고로 한번 보여드렸던 줄리올리에서 또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대박 사건. 이거 보세요.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이거 줄리올리 치즈 글로우 퐁듀 세럼인데 아 치즈 세럼이어가지고 치즈를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구나. 요거는 이제 보습감이 진짜 엄청난 세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성분들 피부에 보습감을 좀 쫀쫀하게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세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 웨이크메이크 신상 제품인데 이렇게 쿨그레이 팔레트랑 브라운 음영 팔레트가 나왔는데 진짜 딱 봐도 데일리로 너무너무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 조합이거든요. 근데 14호 카라멜 블러링은 이전에 가을 신상으로 출시됐던 제품이랑 좀 많이 겹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 택배입니다. 짜잔. 이렇게 왕귀여운 미니 백팩이에요. 근데 미니? 완전 미니는 아니고 수납력 좀 짱짱한 백팩? 이게 재질도 되게 소프트해가지고 이렇게 좀 유연한 그런 재질이고 이 앞에 펜에 그 로고 택이 붙어있는데 이것도 너무 예뻐요. 사이즈가 너무 좋다 딱. 이렇게 앞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이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백팩인데 옆에도 포켓이 있고 또 안쪽 공간도 되게 널널해가지고 좀 심플하게 이것저것 많이 넣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